우리는 흔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, 교수법을 얘기할 때, 그리고 어떤 콜라보레이션, 협력을 얘기할 때 질탁동시란 말을 씁니다. 질탁동기라고도 하고요. 그것은 닭이 달걀을 품을 때 이것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면 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질이요. 그것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탁입니다.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달걀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. 우리는 달걀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노른자 정도로만 알거나 성체가 된 병아리를 봅니다. 그러나 아이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에디슨처럼 품을 생각을 한 것도 세상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.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자기의 세상에 대한 컴패션, 관심, 호기심을 노출합니다. 자, 부활을 한 지 21일째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기는 흥분합니다. 어머, 얘가 나오려고 하네. 에디슨이 달걀을 품고 병아리를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는 어처구니 없는 짓, 이웃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그 상식이 이제 보십시오. 인공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이제 이 병아리들은 나오자마자 자기 눈에 마주친 사람을 보고 엄마 엄마 하겠죠. 여기 나방이 있습니다. 나비가 있습니다. 이 나비는 고치를 깨고 나올 때 그때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고 충분한 힘을 얻습니다. 또 하나 세상에 대한 교육법을 얘기할 때 연꽃씨 같은 교육법을 또 얘기합니다. 이 씨는 너무나 두터워서 누가 3mm 정도 잘라주지 않으면 쉽게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합니다. 네, 생명PD 까꿉니다. 오늘도 출근하는 시간 미세먼지가 뽀얀데요. 오늘 이야기는 질탁동시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인연에 꼭 타이밍 맞아야, 그래야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그분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스승이었다, 멘토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교수법 중에 첫 번째가 나비형 같은 교수법이 있습니다. 고치가 그걸 깨고 나비가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을, 그 고치를 우리가 깨주면 인위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. 나오면서 세상에 어떤 필요한 에너지를 다 얻게 되는 과정이 있죠. 그 다음에 연꽃씨 같은 교수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씨가 두터워서 누가 꼭지를 따주거나 만져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잘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포텐셜만 가진 채 삽니다. 연꽃씨는 700년 전에 발견된 연꽃씨가 최근에 싹을 틔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질탁동시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. 이 알 속에서 나가고자 할 때 달걀은 21일 만에 톡톡톡 응응응 소리를 냅니다. 그걸 닭은 알아듣고 쪼아줍니다.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동안 그 숱한 노력을 통해서 병아리가 엄마 엄마 하고 나오죠. 이렇게 우리가 타이밍에, 우리는 누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쪼아줬을까요? 저에게는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건 어떤 것이건 너무 패러디한 만화적인 희화화된,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저놈의 기회를 어떻게 내가 빼앗느냐, 나만 특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
이런 데 관심이 있는, 또 이런 걸 즐겨하는.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소중했던 사람과 사람의 만남, 나와 멘토의 만남, 이웃집 형이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 준 그 어떤 고마움, 감사함, 이런 거 모르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. 질탁동시, 나는 누구의 알을 쪼아줄 수 있을까? 나는 그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? 내 자녀한테, 내 친구의 간절한 SOS 외침에 나는 귀를 기울여서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는가? 우리 한번 그런 걸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생명PD 깎고 있습니다.